수확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예제는 지점별 재고 현황입니다. 각 지점의 재고 수량을 누계하여 재고 누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e, 4셀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s o m 함수를 통해서 누적 합계를 표시, 구할 수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s o m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숫자인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b3을 클릭하시, 아 d3을 클릭하시고요. 콜론, shift 누른 상태에서 콜론 입력하시면 다시 d4셀이 클릭됩니다. 깜빡깜빡 합니다. 가로닫고 엔터. 그냥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재고 수량을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다시 E4셀의 수식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항상 첫 번째 시작하는 데이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d 4셀에첫 번째 D4에 커서 갖다 놓고 키보드 기능키 F4를 누르시면 절대 참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엔터, 처음에는 누적합계가 동일하게 83이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처음에 83, 두에는 8, 두 번째는 806, 83과 723을 더했고요. 세 번째는 843, 83부터 37까지 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중간 정도 클릭해 보시면 네, 시작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까지 라고 누적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누적 합계 구하는 예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음,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필기시험 평가에서 영어 전산 상식의 세 과목의 합계가 일단 세 과목의 합계를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영어 전산 상식에 해당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합계, 세 과목에 대한 합계가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이 270 이상이면 우수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2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우수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수식을 작성합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한 값이 270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수상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영어의 합이 140이고, 그 다음 컴퓨터가 30 이상, 80 이상이면, 일단 썸 합계를 통해서요.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 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상식과 영어 점수 두 개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상식과 영어 점수 C3부터 D3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식과 영어 점수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140 이상, 140이 안된 다도 한두개 정도 있네요. 140 이상이고 컴퓨터가 80 이상이면 조건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엔드 안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네,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되는데, 엔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조금 전에 합계를 구하셨는데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컴퓨터 점수가 있는 2, 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두 가지 조건. SUM so,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4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둘다 만족하면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TRUE의 값은 합격, 그 외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if 함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자, 주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합격이 표시된가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올림을 하자라고 해서 라운드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라운드 함수, 함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올려서 표시하고 5보다 작은 데이터 4 3 2 1은 내려서 표시합니다. 기준이 5예요. 커서를 C4에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R O U N D. 바로 왼쪽에 측정치의 값을 심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측정치에 세 번째 있는 소수 자릿수를 확인하시고요. 그 값이 5보다큰 데이터는 반올림이 되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되지 않고 내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어,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에서는 경시대 성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신고가 우주고인 학생의 총합정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주어진 함수는 에버레지 이프가 아니라 디 에버레지입니다. 조금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출신고에 가서 우주고. 어, TAverage 함수 D가 붙어 있는 함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포함합니다. 보통의 함수식을 작성하실 땐 제목을 넣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어, 함수식을 작성합니다. TAverage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실제 평균을 구하고자 한 필드, 총합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안쪽에 있는 제목과 조건, 추신고가 우주고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시한다는 얘기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다는 거죠. 예시에 한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리수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표시 예와 같이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면 결과는 조건에 만족한 우주고에 해당한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음, 올림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면 올려서 표시합니다. 품목이 세탁기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데요 문제에서 m 미프라고 하지 않고 디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디썸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 필드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필드명이 있는 매출액. 조건은 품목에 가서 세탁기라고 선택합니다.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안쪽에 제목과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품목이 세탁기에 해당한 매출액에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요.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단위에서 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표시한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업. 표시 예제를 좀 확인하시고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자리수를 넣는데요. 문제에서 1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하시면 마이너스 2이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100단에서 위 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리수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각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 다운 함수입니다. 라운드 다운은 9, 8, 7, 6. 무조건 다 내려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지급액 조정 지급액에 표시하시오. 천 단위 미만은 음, 내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 천 단위 미만이라고 하면 백 단위까지는 내림해서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어, 바로 왼쪽에는 총 지급액을 자릿수 어, 천 단위 미만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제시된 예와 같이 예시에 521,663이라고 되어 있는데 521,000원이라고 663원을 그냥 내림하여 표시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0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조건에 맞는 값의 총합을 구하자라고요. 앞에서 데, 보, 배우셨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커서를 D8셀에 갖다 놓고요, s o m if라고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range, 경력에 가서, 다음, 조건은 10년 이상. 그거나 같다. 10보다 그거나 같습니까? 경력 데이터에 가서. 그거나 같다. 10. 그렇다면 저희는 수당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수당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경력이 10년 이상인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건. 그서 더해서 24만원의 수당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F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A 마켓, B 마켓 가격 차이가 0보다 작은 A 마켓, B 마켓의 가격 차이가 0보다 작은 A 마켓의 상품의 가격 합계를 F7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 어, 를 구하라고 으니까 SUMIF 또는 D-SUM 중에서 작성하는데 예시에는 SUMIF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SUMIF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A마켓, B마켓의 가격 차이가 있는 아, D2부터 D7세를 얘기합니다. D2부터 D7이 0보다 작습니까? 작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보다 작은 A 마켓의 상품의 합계를 구하세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A 마켓입니다. 라고 함수를,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어, 저희는 레인지, 우리는 조건을 찾을 범위는 가격 차이에 가서 조건을 찾을 거고요. 조건은 0보다 작습니까?라고 줄 거고요. 0보다 작은 데이터 마이너스 900과 마이너스 400에 해당한 데이터에 A 마켓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6,500과 4,800을 도한 결과 11,300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되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서점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D17부터 D19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까요? some if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서점명을 찾을 겁니다. 그럼 서점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라고 A3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는데요, 수식을 딱한 번만 작성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제는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상공문고 세종서점 대한서적이라고 각각 조건을 찾을 겁니다. 그럼 서점명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조건에 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상공문구라고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요. 현재 상공문고 판매 금액 합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상공문고만 입력하고 판매 금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실제 합계를 구할 금액은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도요 수식을 복사 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저희는 어 서점 명예 가서 데이터를 찾는데 얘는 복사해도 항상 같은 영역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상공문고, 그 다음 학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에 가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아까 B17셀, B18셀, B19셀은 위쪽에 클릭하면 이렇게 상공문고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올림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자릿수를 넣는데요. 10의 자리는 올림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함수 예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 다음 내용은 연료비 살짝 조절해서요. 어, 대출금 집행내역에서 20만원 이상 30만원 집행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어, SUMIFS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한 번에 한 번에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sum if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요. 일단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찾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 상태에서 30만 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뺍니다. 그럼 다시 34만 5천 원 빼고 70만 5천 원을 빼면 실제로 20만 원보다 크거나 같고 30만 원보다 작은 데이터 세 건을 찾을 수 있고요. 이세 건의 합계를 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산식은 그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 IF 함수를 통해서요. 어, 조건을 찾을 범위는 집행 금액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2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학계를 구할 범위도 동일하게 집행내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은 20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구해집니다. 다시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마이너스 저희는 20만원부터 30만원 미만이니까 썸이프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레인지는 집행내역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학계를 구할 범위도 동일하게 집행내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수한 20만원대에 해당한 데이터 3건의 학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o,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BS 절대값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업평가의 어, 차이값이라고 되어 있고요 소속이 신촌에 해당한 영업평가의 합계와 어, 소속이 종로에 해당한 영업평가의 합계를 구한 다음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등호 입력하시고 SUMIF 입력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셨어요. 첫 번째 레인지는 소속에 가서 저희는 첫 번째 조건 신촌을 찾겠습니다. 학계를 구할 범위는 영어평가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신촌에 해당한 영어평가의 학계가 구해졌고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다시 썸이프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레인지는 소속에 가서 소속에 가서 두 번째 종로를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평가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이값이 구해지는데 마이너스 22라고 구해지네요. abs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를 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이름 abs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에 인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어요. 숫자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러면 마이너스를 뺀 숫자 2 2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음,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냉장고의 냉장고의 최대 수량에 수량에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세탁기의 최소 수량의 차이값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값은 양수값으로 갖도록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앞에사셨던 것은 써밋을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했는데 지금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차이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max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 d로 시작한 함수는 제목을 포함한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 첫 번째가 냉장고에 가서 최대값을 찾아올 겁니다.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라고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점 열에 가서 중구를 찾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냉장고의 최대 수량 100을 구했고요. 다시 마이너스 최소 수량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min이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a2부터 e9까지 필드는 두 번째는 세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있는 D2셀 선택. 조건은 동일하게 판매점이 중구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이 값이 구해집니다. 물론 현재 결과는 마이너스가 표시되지 않고 양수로 표시되어 있지만, 문제 제시된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bs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동일한 어 결과처럼 보이지만 절대값. 만약에 결과가 음수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양수, 어 음수를 뺀 값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을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에 맞추어 상자에 담아 출하시키고 남은 나머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MOD 함수 입력합니다. MOD 함수 삽입에 가서요. 숫자 생산량을 두 번째 상자당 개수로 담아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담고 남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예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세대수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라고 표시하는데.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짝수는 2, 4, 6, 8, 10,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데이터가 짝수입니다. C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0 또는 1이 구해질 거고요. 그래서 0은 우리는 음 짝수라고 하겠습니다라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고 함수 삽입. mod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짝수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어, 조건에 따라서 짝수 홀수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렇지 않다면 홀수.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를 이용하여 차량 오브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1 또는 6일 경우는 월2 또는 7이면 화 3과 8은 수 4와 9는 목 5와 0은 어, 금으로 표시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차량 번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볼까요? c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mod 그 다음에 아 아니죠. 오른쪽에 한 글자부터 구해야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차량 번호에 가서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복사했을 때 오른쪽 한 글자가 구해지는데요. 현재는 쭉 이렇게 나와요. 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M, O, D라고 입력하시고 mod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 5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0부터 5 범위 안에서 숫자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입력하시고,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눌러서요. 어 나머지가 1입니까?라고 입력합니다. 1일 경우는 어, 끝자리가 1이거나 또는 6에 해당한 데이터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다면 전이는 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두번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또 추가해서 나머지가 입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조건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오셔서 함수 삽입. 조건식을 붙여 넣되 1 대신에 2로 수정하시고 2라면 화라고, 화요일이라고 라고화 하겠습니다. 꼭세 번째 칸에 오셔야 돼요. 다시 if 컨트롤 v 눌러서 1 대신에 3으로 수정하시고 3이면 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마지막 칸에 오셔서 세 번째 칸에 오셔서 if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v 어, 나머지가 4입니까? 그렇다면 목이라고 하시고요. 1, 2, 3, 4까지 비교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되겠는데 0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금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에 따라서 차량 오브제 월, 하, 수, 목, 금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내용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예제인데요. 인트는 수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구하자 정수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건구 온도, 습구 온도를 이용하여 불쾌지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 등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어, B3 도하기 C3 가로 닫고 곱하기 0.72그 다음에 도하기 40.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구한 값을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이 값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83.088, 94.312 어,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nt라고 입력합니다.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어, 제가 가로 여는 작업을 안 했네요. 가로 여는 작업을 다시. INT,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여는 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각각 수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D3부터 D9 영역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각 창고마다 저장되어 있는 총 저장량을 1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에 사용 일수와 나머지를 사용일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 사용 일수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총 저장량을 나누기 C3 나누기 1일 사용량으로 나누면 208.333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저희는 어208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가 얼마만큼 남았습니다. .33 대신에 나머지로 며칠 남음이라고 어 얼마 남음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구한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nt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8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음 구한 값을요. 뒤에다가 어 며칠이라고 입력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며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서 문자 처리를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208만 구해졌지만 208일 다음에 가로가 열리겠죠. 그 가로 다음에다가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MOD 입력하시고 어총 저장량을 일일 사용량으로 나눴을 때 가로 닫고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큰 따옴표 묶어서 닫아 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네, 며칠 그다음에 나머지 얼마 남음. 남음을 안 썼네요. 가로 닫기 전에 앞에다가 남음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과 시트 문제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소수점 아래를 버린 정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tr, unc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우셨던 라운드 다운하고 비슷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어,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각 학생들의 중간 수행 기말 점수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2, 3에 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 중간 수행 기말에 점수를 넣어주시고 가로닫고 엔터. 70.4867 구해지는데요. 뒤쪽에 있는 소수 이하 자릿수를 한자리까지만 표시하고 아래는 내림에서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70.48이면 8이지만 반올림하지 않고 70.4, 88.86이지만 88.8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내림에서 표시하겠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 함수 trunc 라고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어, 함수 TRUNC 안쪽을 클릭하신 다음 함수 자리수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둘째 자리 숫자 어떤 숫자가 상관없이 다 내림하여 어, 버려서 어,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음 SUMIFS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IFS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합계를 구할 범위는 분류가 스킨케어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에뛰드하우스고요. 이 조건에 두 가지의 만족한 합계 데이터에 합, 가격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분류에 가서 찾겠습니다. 조건 스킨케어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브랜드에 가서 선택하시고요. 브랜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B15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가격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습하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다음은 음, sumifs 예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여이고 지역이 인천에 해당한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다. sumifs 함수 삽입에 가셔서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 판매 금액입니다. 다음 조건은 성별에 가서 찾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가 입력된 데이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지역에 가서 우리 인천을 찾겠습니다.라고 인천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인천 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성별이 성별과 지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는지.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과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